안녕하세요. 해피보람입니다. 바람이 좀 쌀쌀하긴 하지만 굉장히 하늘이 높고 예쁜 가을 아침입니다. 하늘 좀 보여드릴까요? 옆집에서도 이렇게 장미를 키우셔서요. 저희 집으로 살짝 넘어오곤 해요. 하늘 너무 아름답죠? 아, 속이 뻥 뚫리네요. 아, 지금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. 장미를 좀 꺾어가려고 올라왔어요. 옆자리 동료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은 날이더라고요. 아직 다 피지 않은 장미를 작은 화병에 꽂아서 선물하려고 합니다. 먼저 요 친구부터 잘라볼게요. 이렇게 세 송이가 주빌이고요. 보스코벨도 한 송이 꺾었어요. 따단! 길이가 다 일정하지 않아서 물을 좀 많이 채워야 했지만요.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림이 나왔죠? 저는 지금 출근을 해서 옆자리 쌤이 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교무실 키를 안 가져와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. 제가 근무하는 곳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아침 되면 이렇게 새소리가 진짜 많이 나요. 들리시나요? 이 새소리?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편안합니다. 아직 학생들도 많이 오지 않은 시간이라서요. 안녕, 좋은 아침. 여기 선물. 아, 감사합니다. 그거예요? 쌤 집에서 해온 거예요? 네, 집에서 키운 거 아침에 데리고 왔어요. 여기 색깔이 다른 거 봐. 쌤 집에 친구 온다 그래서. 네, 오래 볼 순 없겠지만. 네, 주말 예뻐. 동안 좋은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식탁에 잘 비치해 줄게요. 쌤, 예쁜 척 안 해도 돼. 얼굴 안 찍고 있어.